갤럭시 호텔의 내부입니다. 예, 갤럭시 호텔은 여기 베네시아인가 뭔가 예, 베네시아 예. 호텔 다음으로 오래된 호텔이죠. 근데 규모도 엄청 크고요. 아주 카지노가 있네요. 뭐 쇼핑도 어마어마하죠. 또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. 그럼 저희는 그때도 자주 말씀드린 호텔마다 그 컨셉이 있거든요. 여기가 그야 이 친구 이거 보자고 하네요. 네, 갑시다. 예, 여기 쇼핑. 예, 아 이거 너무 넓어서 그냥 이 정도 분위기라는 건가. 예, 또 아래 식당 가면 또 엄청 크고요. 아 뭐 그냥 쇼핑만 해도 거의 반나절 이상은 하루 다 걸릴 거야. 아마 다 돌려면. 예. 아, 여기 1층이라서 아, 이렇게 식당 같은 건데 여기서 그때 먹은 적 있었던 것 같아요. 잠깐만 여기 푸드쿼터입니다. 아 여기서 먹은 적 있다. 예. 여기서 이렇게 식사하셔도 됩니다. 1층입니다. 옛날에 여기서 점심을 먹은 적 있었어요. 예, 음식 종류 많으니까 갤럭시 오실 때 여기서 식사해 가족분들 하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아주 또 카지노가 보이고요. 아, 맥도날드도 안 있네요. 이거를 이제 20분마다인가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그런 걸 해요. 이게 이제 갤럭시에서 가장 유명한 거예요. 각 호텔마다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베네실라는 베네치아 뭐 거기는 그 바다 백길이죠. 예. 그리고 윈이라는 데는 분수쇼. 예. 그리고 또 뭐지? MGM이라는 데는 LED 있어요. LED가 큰 것들로 했는데, 예.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모여있네요. 예. 저처럼. 네, 네, 갤럭시, 저기, 보석 전시하는 곳. 네. 되게 화려하게 잘 해놨네요, 예. 네. 네, 사람들이 기념사진을.
끝인가? 아, 끝인가 오늘. 어, 장엄하네. 아, 역시 화려한 뭐 쇼 같은 거는 이제 마카오가 참 잘한 것 같아요. 거대 자본들이 투자해서 그런지 잘 봤네요. 이게 다 끝났고요. 이게 로비입니다. 예. 로비가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가장 제일 화려한 로비가 아닌가 싶어요. 예. 정문 게이트 쪽. 이제는 차 타고 이제 떠납니다. 정말 멋진 쇼를 봤습니다. 짧고 굵게. 여기는 부페랍니다. 네. 아, 이렇게 부페를 이렇게 하는구나. 네, 베스티라고 해서 갤럭시의 부페를 이뤘네요. 네, 참조하세요. 다른 부분입니다. 전에 여기 왔었는데 2층에 가시면 또 커피숍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. 갤럭시가 제일 유명한 게 아까 그 분수 다이아몬드 분수죠. 제일 유명한 갤럭시를 다녀왔고요. 옛날 마카오 친구들이 점심을 초대해줘서 딜스